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어이, 이거 뭐야? 형, 이거 풍금파 목소리니? 형, 제가 끊어요. 나가요! 아니, 나 이 앞에 지나가는데 내 노래가 나오길래 참 고마운 분인가 싶어서 들어왔는데 회장님이셨네요. 어머, 세상 참 좁다. 저 어제 여기 개업했잖아요. 근데 오빠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저는 이 동네 살잖아요. 어머,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전요, 꿈에라도 오빠를 여기서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네. 뭐야, 쇼팅했니? 며칠 있으면 추석이잖아. 그래서 식구들 선물 샀지. 어? 이거 네가 웬일이야? 내가 뭐 샀냐? 우리 식구들 말고 우리 시댁 식구들 선물. 시댁 식구들이라니? 우경 씨 집 말이야. 어머. 아주 시집도 안 가는 거 어쩜 이렇게 시댁이라는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냐? 이래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나 봐. 나는 우경 씨 식구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같아. 저지, 이제 와. 네, 형부. 근데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뭐가 좋을까? 아니, 저녁 메뉴를 왜 형부한테 물어? 장모님. 자네 내가 지금부터 경고하겠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엌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 알았나? 여보. 당신이 저 장모님께 말씀 좀 잘 드려봐. 나도 몰라. 아버지답지 않으셨습니다. 뭐야? 아버지처럼 대범하시고 원리 원칙 좋아하시는 분이 세성택 그 김사장한테 압력 넣으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괘씸한 놈. 윤재가 한 말 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걔 원래 좀 그렇잖아.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돈으로 엄마 쓴 거 아닙니까? 내일 가서 물러야겠습니다. 야야,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이런 옷들 수천 벌도 사고 남으니까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마라. 이번 일은 정말 자신 있는 겁니까? 너 나 못 믿냐? 못 믿는 게 아니라 걱정이 좀 돼서. 넌 쬐끔한 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 어째 사람 무시한가? 나도 알 건 다 합니다. 알긴 뭘 하냐? 쬐끔한 게.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실장보다 나이는 어릴지 모르겠지만 세상 경험은 실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장님이야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업무만 봤겠지만 내는 그 목욕탕에서도 일해봤고 꽃도 팔아봤고 계란 장사도 해봤고 또 그 살간약도 팔아봤습니다. 또 뽀뽀도 해봤어? 예? 뽀뽀는 해봤냐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건가? 아직 뽀뽀도 못 해봤으면서 무슨 애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냐? 지금 사람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너 아직 뽀뽀할 줄 모르지, 그치? 모르긴 누가 모릅니까? 내 고향에서는 이 입술이 탈토로 그냥 쪽쪽쪽쪽쪽 다 그냥 찍어내고 다녔습니다. 에이, 거짓말. 진짜라니까 그러네.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한테 한번 해봐. 응? 실장님, 저... 통신자리죠. 양부가 얕은 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야, 데려다 준다니까. 이런 없습니다. 눈곱 좀 떼라. 아, 저, 실장님. 타. 예? 아침 운동 겸 해서 너 우유 배달하는 거 도와줄게. 빨랑 타. 아유, 됐습니다. 아, 그냥. 저... 정 미안하면 우유 한 팩 주던가. 빨랑 타. 안전벨트. 출발. 전부터 일어나서 엄지여서 자는 모습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몸은 괜찮으신 거죠? 예. 그나저나 신혼여행 가지 못해서 서운하지 않아요, 엄지여서? 뭘요? 선생님. 아니, 당신 옆에 천국이지 특별히 무슨 신혼여행이 필요하겠어요. 엄지여사랑 이렇게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같은 방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해가 중천에 떴구만. 도대체 방 안에서 뭐라는 거야? 송편 만들려면 방앗간 가서 쌀도 빻아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이구만. 허질러서 잠이나 자고. 어이구. 개념 없는 이 집에. 어이구. 너 도대체 지금이 몇 시야?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 이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아침밥 차리는 거 도와준 적 있어 없어? 너 정말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할래?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 뭘? 난 네 며느리로 이 집에 시집 온 게 아니라 네 시어머니야. 어디서 가당치도 않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들어, 얘가. 아, 그리고 경고하겠는데 앞으로는 반말 쓰지 마. 기분 나쁘니까.